안녕하세요. 성주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정식으로는요. 이때 예초기 밭에 풀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예초기 작업도 하고 또 아로니아 따서 또 급하게 선방에 스님들한테도 공양할 때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요. 너무 낮에는 덥고 힘이 들어서 여력이 없었네요. 오늘까지 이제 풀 베는 게 거의 다 끝났어요. 밑에 그 아로니아 밭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0시까지 일하고 수박 참으로 먹고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 수녀님이랑 스님들이 또 택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커피도 보내주시고 또 미숫가루도 보내주셔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동안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커피도 맛있게, 또 스님, 그 공부하는 스님, 본인 몫으로 온또 맛있는 원두 커피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스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또 커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오늘이 초복이더라고요. 초복하고 말복까지가 세번 들어오잖아요. 시작되는 날, 처음 시작하는 날하고 말복이 20일 안에 다 끝나요. 원래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초복에는 원래 이제 앞에 날 들어온 게 없으니까 초복 중복 말복해서 20일에 이제 가장 최고 더운 날이죠 그 기간이. 근데 요번에는 아니더라고요. 요번에 입추가 들어오고 열흘이 더 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복이라고. 그래서 요번은 더위가 더 길어요. 복날이 10일이 더 늘어난 거죠. 10일에 한 번씩인데,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십천간이라 그래요. 천간 지지, 우리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해랑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우리 옛날에 기초 좀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저기, 복날은 그 경이라는 글씨가 들어와요. 일곱 번째, 천간이죠. 천간에 경이라는 천간이 있는데, 요렇게 써요, 요렇게. 구셀 경자예요. 그 경이 오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경술이더라고요. 경술. 경술은 개날이에요, 개날. 그래서 개날에 그걸 뭐 멍멍이 먹으면 좀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지독한 고행을 했답니다. 그동안에 얼굴이 막 새빨갈 정도로 풀을 베고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걸 이기니까 그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행복한 마음이. 뭐가 그렇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어려운 거 이기는 것이 우리는 인생 다 아니겠어요? 힘들게 일할 때도 행복하고요. 또 와서 힘들 때또 샤워하고 좀 잠깐 쉴 때, 그때도 아주 행복하답니다. 우리 도반이 저기 대구 양재남에서 정진하고 있어요. 근데 커피를 자기 몫으로 온 커피랑 견과류 이것도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오늘은 커피하고 견과류만 가지고 저녁을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커피는요, 뜨겁게 뽑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뜨겁게 좀 뽑아봤거든요. 뜨거워요, 커피도. 그리고 카페인이 빠져요. 너무 뜨겁게 확 빼버리면. 그래서 70도 동률 시켰어요. 70도 동률. 저는 자연식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 마신다고 해서 뭐 저녁에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일어나지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야, 물론 옛날에도 건강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회복력도 좀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출가 당시가 가장 몸이 약했어요. 그때 몸무게가 40kg가 안 나갔죠, 40kg가.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좀 건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힘들고 일을 힘들게 해도 빨리 회복이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천연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빨리 회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얼굴 같은 게다 빨갛게 달아올라요. 달아올 힘들게만 아침에 이제 5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가 10시나 돼야 일을 마쳐요. 그러면은 얼굴이 막 달아올라도 조금 이제 좀 씻고 얼굴 세수하고 찬물에 좀 빨리 이제 진정시키고 나면은 회복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금방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채나 과일 종류를 많이 먹고 그래서 천연식을 먹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전에 초복에서 중복 사이에 벼들은요, 나이를 먹는다 그래요. 초복이 한 마디가, 초복이 되면 한 마디가 올라가고요. 또 열흘 뒤에 중복이 되면 또한 마디가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말복이 되면 또한 마디가 올라가서 벼는 세 마디가 생겨야 그 다음에 추수, 이제 가을이 오고 추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입추가 오고 나서 말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가을이 왔는데 입추는 가을 추자잖아요. 들어올 입추에 가을이니까 가을이 들어왔는데 아직 덥다는 것을 말하니까 한 10일 정도는 더위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이제 20일간의 최고 더운데, 요번에는 30일간 극성스럽게 더 덥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전에 어른들이 보니까요, 목욕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봄날에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사람이 야인데 몸이 약해진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 발만 좀 담그고 씻지를 못하게 했다 그래요, 봄날에. 어디 지금 냄새나게 안 씻을 수 있어요? 여인은 요즘 더 좋아하잖아, 살 빠지면. 그래서 복날 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복이 제가 보니까 중복날이 경신이더라고요, 경신. 구슬 경자에, 이 신자도 이제 아주 원숭이 신자가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10번째 오는 이제 신이 있는데 이거 원숭이인데
경신날이 하늘에서 심사를 한다 그래갖고 그 전에 어른들이 보니까요 경신날이 오면은 그 음식을 좀안 드시고요 또 고춧가루 있는 김치 같은 걸안 드셔요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아미타불 하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조신하게 하시는 그런 거를 저는 봤어요 그리고 내가 행사 때도 그 노보살님들 연세 드신 그 불자님들이 그날 경신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경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복에는 이제 어떤 오늘 초복에 이제 날씨가 좋았고 더웠지만은 중복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덥고 추움에 있어서 하늘이 주신 거잖아요. 추운 거, 더운 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들은 다 하늘이 자연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의 순리가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병들게 해서 이렇게 크게 덥다든지 크게 추운데 그거를 원망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연의 순리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더우면 땀을 흘려야 돼요. 추우면 뭐 끼 입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냉방 이런 데서 너무 오래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땀을 흘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샤워를 하면 그게 더 이제 몸을 이제 조절을 시키는 거죠. 자연히 우리는 이 신체는 신비한 거라서 자기가 살려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땀을 안 흘리게 한다고 억지로 몸은 더 나빠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우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억지로 막지 마세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배가 정말 맛있네요. 제가 오늘 복날이라고 정신을. 그래서, 부드럽다? 커피가? 네, 부드럽고 향기롭다. 근데 여기는 8시 정도 되면 사실은 추워져요. 왜냐면 저는 제가 처음부터 땅을 구하려고 할때그 마음은 뭐냐면 녹조를 보존하고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채소나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정신이 혼탁해지고 나이가 더 들어서 뭐 치매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 건망증이 와서 잊어버렸다면 할수 없지만 이 정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마음 놓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최소한의 원두막 짓고요. 그거 고장 나면 다시 또 나무 새로 사다가 또 수리하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 속에서 나를 그냥 조용히 묻히면서 이 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무엇을 멈춰야 되냐면 과하게 탐내는 것을 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주변에 막 짜증 부리고 성을 내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생각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야만 그것이 이 우주를, 이 자연을
망친 거예요. 세 가지. 그 새놈 때문에 탐내는 놈하고 성내는 놈하고 그 어리석은 놈들이 자연을 망치고 있고요. 세상을 망치고 있고 주변을 망치고 있어요. 만족을 하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나 자신을 멈추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결국은요 다 내놔야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준 것을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선에서는 멈추고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행복 우선권이에요. 멈추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멈춰서요, 바라봐야 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내가 진짜, 내가 정말 행복해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자꾸 되물어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지. 저는 멈추지 않고 불행한 것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답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주변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멈춰야 합니다. 악한 행위를 멈춰야 하고요. 주변에 성을 내는 그런 그것을 멈춰야 해요. 성을 한번 내면요, 지옥이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그만큼 입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 독이 뱀도 죽인대요. 사람이 성이 났을 때의 그 침을 검사를 해보면 그 독약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50년을 살아왔다면 50년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길에 멈춰서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나를. 저는 풀을 베고 잘 자라는 그런 농작물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내가 이런 고행의 길이 내가 만드는 걸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만드는 걸까? 아니면 과거 숙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라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퀘션마크를 보냈어요. 근데 요번에 밑에 그 아로니아 밭에 하고 풀을 다 베고 오늘까지 풀을 베고 다 뱄어요. 이제 마무리를 다 했는데 딱 하루 야초기 작업할 때, 인부 한명딱 써봤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제 혼자 해봤는데,
사람이 할수 있는 근기만큼의 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다 끝내고 났는데요. 어떤 숙제를 하나 푼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오후 시간에 또 이제 또 풀을 벤다든지 이제 농작물을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데 오늘이 마침 또 초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을 돌이키면서 또 도반 스님이 준또 커피 얘를 맛있게 먹으면서 생각을 좀 반주해 보았습니다. 근데 멈춰서 바라보니까 힘든 일을 한번 끝냈을 때의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대단해요. 그거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떡거머리 한 총각이 스승한테 공부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이 고승은 굉장히 공부가 뛰어난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도를 배우고 싶다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해요. 스승님은 하나하나 나한테 어떤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줄것 같은데, 야, 물기로 오너라. 또 하나 가르쳐 줄것 같은데, 불 때라. 또 하나 가르쳐 줄것 같은데, 똥간에 똥 치워라. 이렇게.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그럼 목에서 이제 보글보글 끓는 거죠, 이 심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그날은 도저히, 근데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어떻게 공부를 해라는 말이 없어요. 물기로 오너라. 밥해라. 나무에 오너라. 텃밭에 풀 뽑아라. 3년 동안 한마디도 없이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3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스승이고 뭐 개뿔이고 뭐 이거 들어보서 내가 이제 뭐 도가 뭐 내가 이제 머슴도 아니고 이 집에 내가 도를 배우러 왔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보증을 지고 암자에서 이제 탁 그러고 씩씩거리고 막 씩씩거리고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는데 위에서 스승이 야, 진철아, 진철아 불러요? 니는 뭐 스승이고 뭐고 내가 막 대죽었는데 막 나는 이제 도를 찾아서 간다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다시 불러요. 야, 진철아 그래. 쑥딱 돌아보니까 야, 도받아라 그래요, 도받아라. 네, 그때 하려니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스승 앞에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완전한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도라는 것, 어디에 있을까요? 도라는 것이 명상만 하고 참선만 해야만 그 속에 있을까요? 사물의 이치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아주 깊게 간주하고 살필 때, 어려움을 계속 이겨나갔을 때, 그 놈은 나타나요.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죠. 복날입니다. 오늘 초복인데 덥죠? 더워도 웃으시고요. 슬퍼도 웃으시고요. 힘이 들어도 한번 웃어보세요. 혹시 압니까? 웃음 속에서 그 도가 미소 지을지. 오늘은 제가 어려운, 제가 풀어야 어려운 숙제를 다 풀고 났는데요. 너무 행복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아무도 줄수 없는 거예요. 행과 불행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불행이라 놈하고 껴안고 갈 거냐, 행복이라 놈하고 껴안고 갈 거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어요. 도를 향해 갈 것이냐, 도를 등지고 갈 것이냐. 여러분, 잘 나십시오. 이제 저도 더위와 많이 이기는 어려운 일들이 상대돼 있지만 이 승준은 아주 잘 이기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답니다. 항상 자연이 주는, 우주가 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날씨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했어야 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할 일이 급급한 바람에 그렇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더위 잘 이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재였습니다.